위브하우스의 명장입니다. 제가 그동안 한 90곡 정도의 리트 가사 발음을 올려놨거든요.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그 독일 가곡을 어떻게 하면 잘 부를 수 있는지 그 해설에 관해서, 해석에 관해서 조금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이 또 가사를 올려놓으면서 그 곡을 해석하는 것들을 조금 첨부하려고 해요. 자, 독일 가곡이란 리트. 그잘 부르기. 자, 독일 가곡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가사와 리트라는 건 시와 또 음악의 완전한 결합이라고 이렇게 서양 음악사에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사적인 측면과 또 음악적인 측면에서 이제 보려고 해요. 자, 가사를 해석하기. 가사를 해석하는데 제가 여기 독일어의 뉘앙스를 살리면 더 좋다 했는데 그것은 가사를 해석하면 그 독일말을 한국어로 해석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그 독일어의 뉘앙스를 살리면서 독일어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적인 정서와 독일의 정서는 다른데 그것을 한국적인 것으로 자꾸 표현을 하려고 하면 이게 적합하지 못해요. 그래서 독일어의 뉘앙스를 잘 살리면 좋다. 독일어 가곡을 잘 부르려면 독일어를 배우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자, 배경과 상황과 장면을 설정하기. 가사의 내용을 보면요. 그 가사가 처한 그 배경이 나와요. 그 백그라운드가 나와요. 그리고 상황, 이런 걸그 시츄에이션, 지투아치온이라고 하죠. 장면은 씬, 스체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숲속에 있는지, 들판에 있는지, 산 위에 있는지, 아니면 혼자 외로이 있는지. 그런 어떤 배경이나 상황, 왜냐하면 그 상황이 설정되지 않으면 그것을 설명하는 사람의 자세나 느낌이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노래 부르는 사람의 위치.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1인칭 시점인지 3인칭 시점인지. 1인칭 시점이면은 내가 주인공이 되고요. 3인칭 시점이면 내가 관찰자나 아니면은 그 전달하는 나레이터가 될수 있어요. 또 시제, 현재인지 과거인지. 대개 과거를 썼을 때는요, 회상하는 것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난 추억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있는 것하고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다르겠죠? 그리고 작곡가가 그 가사를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그것은 다이나믹이나 또 템포나 이런 그 악상들을 보면서 알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음악적인 면을 보자면, 물론 노래의 선율을 볼수 있겠지만, 피아노의 파트를 보면 가장 잘알수 있어요. 전주와 간주와 후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또 피아노의 화성, 또 이것도 조성의 변화도 또 포함된 것인데, 그런 것이나 아니면 그 화성의 변화, 거기에 민감하기, 장조, 단조, 또 감화음, 증화음 이런 것들. 그리고 피아노에 나타난 악상. 물론 노래와 피아노 파트가 악상이 다를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피아노 파트의 악상을 많이 따라간다는 것. 왜냐하면 그 노래보다는 그 피아노가 음악을 만들기가 훨씬 더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피아노 부분에다가 많이 그 다이나믹의 어떤 언급을 해놨다고 보면 알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딕터 리뷰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1번을 여기에 함께 올려보겠습니다. 딕터 리뷰. 자, 제가 한번 여기서 중요한 단어만 잠깐 읽고요. 제가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딕터 리뷰는 그 시인이 굉장히 젊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인이 사랑을 하는 것인데, 이 슈만은요, 그 하이네와 굉장히 많은 그 하이네 시에 곡을 붙였는데, 그 하이네 하면 그 이러니, 아이러니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시어에 많이 포함시키고 있고, 슈만 자체도 그런 어떤 그 문학에 있어서 음악에 있어서 그런 이렇게 복선이 깔린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딕터 리베가 그 하이네와 슈만의 만남이라고 해서 그
가사를 또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상력을 동원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 시인이 사랑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사랑을 하는지 Im wunderschönen Monat Mai 그 정말 너무 아름다운 그 5월의 달이에요. Im wunderschönen Monat Mai als alle Knospen sprangen 자 제가 아까 과거 시제 중요하다고 했죠? 이 슈프랑엔이 슈프링엔의 과거예요. 그래서 모든 크노스펜 꽃봉오리들이 슈프랑엔 스프링 그러면 튀어오르다 하는데 꽃망울이 튀어오르면 그 꽃망울이 이렇게 툭 터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근데 그 5월에 그 꽃봉오리가 그렇게 피어올랐을 때이 과거예요. Da ist in meinem Herzen die Liebe aufgegangen.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이 이제 aufgehen. 자, 이 aufgehen 할 때는요, 여러분이 뭐 상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빵 반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빵이 부풀어 오르는 거 있죠? 여러분 그거 상상을 해보세요. 그 aufgehen. 그래서 그 사랑이요, 그렇게 내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 빵처럼 부풀어 오른다. 그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2절, Im wunderschönen Monat Mai, als alle Vögel sangen. 이것도 또 singen, 노래 부르다의 singen의 과거예요. 모든 새들이 노래를 불렀을 때, 그때 그 5월에, Da hab ich ihr gestanden. 제가 gestanden. 이거는 현재 완료형이죠. stehen, 그래서 이제 서다인데, 그녀의 이제 앞에 이렇게 섰다는 거예요. Mein Sehnen und Verlangen. Sehnen은요. Verlangen. Sehnen은 무엇을 동경하다, 뭐 그리워하다. 그다음에 Verlangen. 여러분 브람스의 Mein Wunderherz verlangt 이런 게 있어요. 그 Verlangen이 뭔가를요 굉장히 간절히 이렇게 그 마음속으로 막뭐 뭐를 이렇게 요구하는 거, 요청하는 거, 뭔가를 갈망하는 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이 시인은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이 막 피어오르고 그리고 또그 사랑이 피어오르면서 내 안에 그리움과 그 갈망이 막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면서요, 여기선 주어는 나예요. 그래서 내가 시인이 되어서 사랑을 하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5월에 굉장히 봄이 오는 그 희망찬, 그 굉장히 들뜨고 또 그렇지만 sehnen und verlangen 그래서 조금은 고통스러운 그런 사랑이 시작됨을 알립니다. Wunderschönen, wunderschön. Dichterliebe에서 wunderschön, wunderschön. Knospen, 열린 오바람이가 슈프랑엔. Schüpfe, 엔진은 응이에요. Da ist in meinem Herzen, 열린 애바람이 Herzen, die Liebe aufgegangen. 엔진은 응 발음이에요. Wunderschönen Monat Mai, als alle Vögel, wie는 F바람이죠. Vögel sangen. Da hab ich ihr gestanden, standen. 스트 아니고 슈트예요. Mein Sehnen 닫힌 이 발음이고요. Und verlangen.